가까운 미래, 화성 탐사선이 토양을 탐사하던 중 생명의 징후를 포착하여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샘플을 보냅니다. 샘플을 받아본 연구원들이 토양을 분석해보니 샘플 속에는 아주 작은 외계 생명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발견한 것에 들뜬 연구원들은 이 엄청난 사실을 지구에 알렸고 전 지구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죠. 곧이어 우주정거장 연구원들은 이 외계 생명체를 더 알아보기 위해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원 휴는 동면 상태의 외계 생명체를 깨웠고 이 단세포 외계 생명체는 먹이를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하지만 실험 중 휴의 부주의로 격리실의 공기 성분이 바뀌었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외계 생명체는 동면 상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실험을 이어가고 싶었던 휴는 생명체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지만 아까까지만 해도 온순했던 이 단세포 친구는 휴를 공격해 기절시켜버립니다. 난데없는 소동에 동료 연구원들이 달려들어 휴를 구출하지만 이 생명체는 또 다른 연구원 한 명을 잡아먹은 뒤 격리실에서 빠져나와 우주정거장을 누비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화 라이프를 소개하는 이유는 영화의 과학적 고증이 잘 지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장면 중에는 우주복을 입은 우주인을 외계 생명체가 공격을 하는데 이때 찢어진 우주복으로 냉각수가 흘러나옵니다. 잘 몰랐던 이야기지만 우주복은 내부와 외부의 열교환을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자체 냉각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우주인 조던이 정거장 밖에 있는 예카테리나를 구하기 위해 급히 우주복을 입는데 이때 감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우주 SF 영화들을 보면 우주인들이 바로 우주복을 입고 우주 밖으로 나가는데 사실 바로 준비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주의 기압은 0에 가깝기 때문에 우주복 내부 기압을 지구나 정거장과 같이 1로 두면 부풀어 올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복 기압을 0.3으로 서서히 맞추면서 우리 몸도 0.3기압에 적응시켜야 하죠. 하지만 조던은 급한 마음에 적응시간 없이 바로 0.3기압으로 우주복을 착용하였고 이때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과학적 고증은 한 장면 더 있습니다. 연구원 휴가 동면 상태의 외계 생명체를 깨울 때 심폐소생술하듯 전기 자극만 가해 깨우는 모습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조정하면서 생명체가 깨어날 수 있도록 살피는 모습이 나옵니다. 현재 나사의 화성 탐사 소식과 함께 우주 탐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지금 영화 라이프는 여러분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만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이 영화를 보며 궁금했던 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식인 미나니가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친절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매주 신기하고 알찬 영상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